권도부터 해서 네. 권도의 아주 특징적인 기술들, 뭔가 특별한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심선이면요, 사격이든 무기술이든 유술이든 다 중심선을 파악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실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선을 정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의 중심선을 백회열부터 코어라인, 타투라인 따라가는 걸 중심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를 실전범위에서 가장 선호합니다. 네, 보여드리면은 자극 주고 왼쪽으로 상대방 우측면을 다 뺏어먹는 거죠. 우측면인데 상대방의 우측면 자극 주고 돌아가서 이게 가장 권도의 시그니처 기술입니다. 아, 네. 항상 그 상대의 중심을 잡고 네. 좌측으로 도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 아, 그 체이든 후기든 네, 시작이죠. 근데 이제 고구로 가면은 이제 크로스 들어가가지고 아, 하지만 에이징 스타트는 주먹에서 바로 이렇게 그래플링으로 연결되는 기술들이 있을까요? 아, 있죠. 네. 어떤. 근데 그거는 다른 기술들이 많아가지고 네. 대부분 근데 기술 자체보다도 중요한 건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이라는 건 결국 상황에 따른 기술이니까.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펀치로 자극을 줬을 때 상대방의 특징이 물러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주로 자극을 줬을 때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받아치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는 사람이 패턴이 파악됐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원래는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답. 역시 우문을 현답으로 대답해 주시는 원도의 기상호 사모님. 네.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라인으로 오는 공격들, 그다음에 옆에서 오는 공격, 밑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게 데이터가 있고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치는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데이터가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펀치가 직선으로 나오면 네네 치고 들어가세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서 보통은 다시요. 첫 수면은 이제 앞에서만 갈 거를 대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쭉 앞으로는 대비를 많이 하거나 옆으로는 대비를 많이 하겠지만 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아유, 부끄럽겠네요.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복 선생님의 낙함. 로키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치긴 하는데 제대로 데미지를 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땐이 표정의 90도가 될 때가 제일 세요. 대부분 보면 이제 어설프게 이제 각도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의 다리를 봤을 때 90도가 되면 약간 위에서 아래를 깎듯이. 그러니까 상대가 구걸 했는데 여기서 90도를 위에서 아래를 그런 식으로 쑥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펀치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펴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쓰는 게 어떤 식이냐면 지른다기보다 약간 위에서 아래를 깎듯이 아, 위에서 아래로 깎듯이 이렇게 치는 건 대부분 다 많이 쓰시지만 그대로 아, 네. 네. 진짜 마지막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으로만 치는 것보다 이걸 보통 펀치에서는 후기 펀치가 제일 센 편에 속하는데 이걸 위에서 아래 스트레스 받는 그 힘을 좀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를 치면서 아, 로킹으로 방금 보셨죠? 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나 하더라. 맞으면 갑니다. 그 주먹을 칠때 위에서 밑으로 살짝 깎아서 차고 그리고 로우인지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로우킥도 마찬가지로 살짝 위에서 밑으로 90도 방향을 만들어서 강하게 찍어 넣어주면 조금 강하게 걸려서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좋은 기술 설명해 주신 이종국 사모님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역시. 자. 자, 샷. 부산은 3분 아시냐몇 초인가요? 4초 남았습니다. 4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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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네. 두 분의, 이번에는 두 분은 자주 안 하셨, 자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막 열심히, 아니면 뭔가를, 아, 김영 선생님이, 아, 저, 아, 지난, 전 그 스파링에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어. 늘 뭔가 각성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런 그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도 이렇게 흔쾌해 주신 네, 여러 사범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네. 네.